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진짜 가사마저도 살벌하게 만드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예, 이거 1000 Chaser 그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이죠. 털자탐. 네, 이거 오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길래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픽스드, 원밀, 다이아몬드, MQT가 함께했고 6키가 만들었죠. 아, 이거 제가 가사 얘기를 시작부터 한 이유가 번역된 가사를 보니까 한국 힙합의 가사의 수위도 꽤 센 편인데 태국 래퍼들의 가사 수위가 훨씬 더 센 것 같아. 좀 노골적인 표현,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뭐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미국 문화의 좀 바이브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사가 거의 뭐 미국 래퍼들이 뱉는 가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곡은 더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비디오는 처음 보는지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자탐, Fixed 1mm Diamond MQT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 여기! 어? 오 마이 갓. 아, 또 나 슬퍼지게 왜 그래. 짜오프라야 강이죠. 아, 또 방콕 갔던 때가 또 생각나네. 저는 여기 인근 호텔에서도 묵어왔었어요. 여기 또 고급 호텔들이 되게 많잖아. 뭐 밀레니엄 힐튼도 있고, 거긴 제가 묵었던 적이 있었고, 근처에 또 페니슐라 있고, 뭐 아바니 리버사이드 이런 호텔들 막 쫙 있고, 또 아시아티크도 있잖아요. 여기 진짜 많이 돌아다녔는데 맨날 서울의 한강만 보다가 짜오프라야강 보니까 되게 신선했거든요. 여기가 또 맑은 날에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맑은 날, 운이 좋은 날, 날씨까지 맑으면 해질녘을 딱 보는 것도 그렇게 좋았거든요. 아, 옛날 생각나네. 아, 나는 이 힙합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멋의 끝은 요트에서 뮤비 찍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특히 요트 나오는 비디오를 진짜 좋아해요. 링로스가 이런 뮤비 많이 찍었잖아요. 뭐 파이레츠라든가 뭐 이즈베인의 트릴라라든가 뭐 그런 뮤직비디오 보면 다 그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요트에서 뮤비를 찍는단 말이에요. 핫한 모델들과 함께. 아, 이게 힙합이지. 여기 영어로 해석된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She will do for the famous, she will do. She will do for the money, she will do. You will do until you are rich, you will do. 그러니까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남자건 여자건 무엇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악착같이 살고 있잖아. 오. I was around 통로래. 통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한국의 통로는 강남이 있죠. 제 사무실이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Okay, I ain't gonna wait to tell ya, let go cause you play. Ooh. Let the young man see how I could. Heavyweight, heavy. Go young hand to time, take away every day. Turn time anyway, teach your time and gonna say. 여기 재밌는 가사 또 있어. 원미래 가사인데. She still doesn't believe that I'm heavyweight. 이거 묘한 의미가 있는 펀치라인인 것 같아요. 호호호. 아니 나는 좀 놀란 게 뭐냐면 가사의 수위가 이렇게 센데 참 모델들도 프로페셔널하게 잘 일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성적이고 노골적인 가사에 만약에 래퍼가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셋업을 딱 꾸리려고 한다면은 아, 이거 쉽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모델 섭외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미국 힙합이야, 바이브가.
time for the money, touch the time, touch the time, touch the time, touch the time. 여기 타타 time for the money 타타 time 하는 거 있죠. 야 이거 되게 꽂힌다. 제가 모델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기억나는 태국 힙합 비디오가 하나 더 있거든요. 타이타늄 뮤직비디오였는데 지금 곡 제목을 까먹었어. 해변가에서 나오는 건데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도 있어. 야 이 장면이 거의 뭐 this is hip hop 인데 천국이네. 천국이야 저기가. 와 이거 진짜 좋다. 아니 픽스드는 랩을 갈수록 요즘 더 잘하네 진짜. 야 되게 하다하다. 야 저는 솔직히 이 곡 있잖아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예전에 이 두 사람의 곡이었던 Can't Tell Me Nothing 있잖아요 그거만큼이나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이 곡.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여자들이라도 나만큼 유명해지거나 나만큼 돈 없으면은 우리랑 놀지 못해 약간 이런 바이브잖아요 힙합이지. 뮤직비디오부터 그냥 다 감동적이야. 야, 픽스드가 여기 완전 버스몹이네. 버스몹. 에이, 아 이거 존나 멋있다. 그냥 여러분 이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 이게 멋이야 멋. 멋 그 자체예요. 세 명 랩 다 뭐 박살 냈고 그냥 뭐 존나 힙합이고 그리고 제가 저기를 가봤으니까 또 실감이 더 나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이 짜오프라야강 이쪽에서도 묵어봤기 때문에 또 추억들이 있거든. 그 수상 택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타봤고 그리고 여기 뭐냐 아시아티크도 가봤었거든요. 저 아시아티크에 가면 즐겨 찾는 레스토랑도 있어요. 카프리라고 이태리 레스토랑인데 피자랑 파스타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 그게 아시아티크 내리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레스토랑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가서 꼭 먹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는 짜오프라야강에 이렇게 고급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돌아다니던 시간들이 막 좀 밤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묵었을 때는 몇 번째 방콕 갔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두 번째가 세 번째인데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 첫 일정이었거든요. 밤 비행기로 와가지고 늦은 밤에 이제 체크인을 하고 룸서비스를 시켜 먹으면서 창문을 딱 여니까 이 강 풍경이 딱 나오는 거야. 진짜 완전히 존나 멋있더라고. 이제 낮이 되면 황토색의 그 강물이 조금 독특하게 보이긴 했지만 밤이 되니까 야경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뮤직비디오의 느낌이나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웃긴 게 이거 뮤직비디오 댓글에 여기 출연한 모델들의 인스타그램 목록들을 누가 올려놨더라고. 진짜 나 너무 그게 웃겨. 뭐 식스키랑 여기 픽스드 원미 다이몬드까지 이렇게 4명이 수많은 모델들의 그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모델들한테 에어사인 장면은 진짜 압권이었어요. 확실히 이들이 진짜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것 같아.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진짜 우리는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산다는 느낌들을 좀 미국 힙합에 근접하게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뮤직비디오 보는 재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just 힙합이에요. 그냥 힙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